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최대의 화두고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을 사실상 촉발시킨 사람은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만 논술위원이 촉발을 시켰는데, 그분이 칼럼 쓴 게 그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러니까 BC하고 AC, 예수님 태어날 걸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태어난 후를 AD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에널로지를 사용해갖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그 전 세상과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 전 세상은 세계화, 미국의 패권, 그 다음에 상호전적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나 코로나 이후 사태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질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질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문 표현이 제일 많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질서입니다. 보통 세계 질서라고 하면은 그 국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배열되는가 하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원칙과 규범과 규칙을 정해서 있을 자리에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패권적 질서 하면은 가장 힘센 국가 하나가 있고, 그 국가를 중심으로 지지하는 국가, 뭐 반대하는 국가, 또는 거기에 무임승차하는 국가,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balance of power, 세력 균형 질서다. 그러면 힘을 가진 두 개의 큰 국가 또는 그들의 동맹 국가들 사이에 결국 힘이라고 하는 변수를 갖고 하나의 평형 상태를 구축하는 것을 뭐 세력 균형 질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령 나폴레온 전쟁이 끝나서 비엔나 콩그레스가 열리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이 됐거든요. 그게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많이 한 분 건데, 그때 보면 컨셉 오브 파워라고 해서 강대국 협의체가 만들어져요. 패전국 불란서를 포함해서 승전국인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 국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유럽의 질서를 관리해서 유럽에서의 국제관계를 관리해 나가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국제연맹이 탄생하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관계만으로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 우드로 윌슨이 제창해서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제일 약했던 게 소위 집단적 안전보장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그것을 유엔 헌장에 놓고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 만들고 다섯 개의 강대국이 소위 비터, 거부권을 가진 그런 질서를 만들고,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생겼다.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관세 및 무역협정에 관한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체결하고, 또 무역만 하고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들은 한 해는 수입이 많고 어떤 때는 수입이 적으니까 유동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IMF도 만들자. 그리고 통화 질서도 안정되게 하면은 어떤 화폐 하나가 기축 화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달러를 기축 화폐로 하고, 그런 것을 브레튼 후즈 통화 체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경제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면 결국 힘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동맹권들을 만들자. 그래서 유럽의 나토를 만들고, 중동의 뭐 센토, 뭐 바그다드 팩트라고도 그러죠. 동남의 시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안지스를 만들고, 그 다음 미일, 한일, 그때는 이제 대만하고도 그때 중화민국하고 또 동맹을 맞으면서 동맹지스를 만들었죠. 그런 것을 소위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소위 자유국제지스라고 하는 걸 미국이 만들었어. 그게 이제 하나의 미국 중심의 패권지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은, 그것도 이제 사실 키신저 박사가 논쟁을 사실상 촉발을 시켰죠.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는 월드 시티, 성곽 도시, 소위 영어로 또 포티파이드 시티라고 하는데, 요새화된 국가들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나라마다 교류를 끊고 교역을 끊고, 그러다 보면 국가 간의 관계는 없고 나라마다 자연히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국 이익 중심주의가 되고,
그 과정에서 파퓰리즘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뭐가 생기느냐. 그 1930년대 유럽에서 beggar the neighbor policy라고 해서 이웃국가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것 때문에 관세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중세 때 보면 말이죠. 특히 동로마가 망한 다음에 중세가 들어와서 보면은 결국에 조그만 봉건 영주들이 자기 성 하나 갖고 다 자기 구역을 구획을 시켜놓거든요. 가령 옛날 독일 같은 데는 300개 이상의 공국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위 성곽 도시들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결국 세계화가 끝나는 것이고 유엔과 같은 이제 국제 질서도 끝나는 거고 결국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급자족 체제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중세 전쟁이 많이 일어났듯이 사소한 것 갖고도 소위 성곽 도시끼리 싸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19가 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지 않아서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자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그 국제 질서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 하버드대학교 이제 명예 교수가 되셨지만 조셉 나이 교수 같은 분은 Foreign Affairs에 어떤 글을 썼느냐면 코로나 이후 세상 크게 코로나 전의 세상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질서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배분, 국력의 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6개월, 1년, 2년 안에 끝난다고 보자.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체제를 파괴하거나 공장을 파괴하진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소위 전략적 경쟁체제가 계속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코로나 이전 사태와 다를 바 하나도 없이 as usual, 그냥 전과 다름이 없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생기면서 지금 상태가 지속되는 일종의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학자들 주장이지만은 만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중기화 또는 장기화된다고 보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는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충격은 경제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1930년 Great Depression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텐데 이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국가와 극복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구분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이 과정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미국이 그러니까 43년부터 준비가 된 거지만 2차 대전 종전에 맞추어서 세계 질서를 구상해서 자유무역 질서, 브레튼우드 통화 질서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다시 세계 질서를 리디자인, 다시 만들 수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팍스 아메리카나 2, 그러니까 미국을 통한 평화 그 2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뭐 희망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네 번째 시나리오는 키쇼레 마분반이라고 전 싱가포르 출신으로서 유엔 대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아마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저술이 많은 영어로 쓰는 저술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Can Asians think 아시아 사람들은 사유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Has China won? 중국이 승리했는가라고 썼는데 키쇼레 마부반이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봐요. 미국에게 기댈 수 없다고 봐요.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온갖 구조적 부조리, 모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자, 구조적 불평등, 그 다음 레이시즘, 인종주의, 그 다음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갈등, 공화민주당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현상,
미국 사회는 상당히 fragmented, 분절화된 사회다 이거예요. 이런 걸 갖고 미국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가?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누가 될 것인가? 결국 중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다시 뜰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은 미국과 다른 점이 우선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다. 시진핑 중심의 지도체제가 강력하다. 중국에서는 정책 결정이 빠르고 채택되고 결정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신속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처음으로 개학 개방 이후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그로스,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중국은 빨리 극복을 하다. 그것뿐 아니고 중국이 지금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어떤 공공외교냐. 지금 제일 코로나 방역 외교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처음에는 이제 86개 했다가 지금 100개 국가가 넘어섰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 결국에 중국 민항사 비행기들 갖고 가서 마스크 제공해 주죠. 방호복 제공해 주죠. 그다음에 검진 키트 제공해 주죠. 벤틸레이터 갖다 주죠. 심지어 하면 중국 의사들까지 다 보내요. 그게 개발도상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탈리까지도. 그다음에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아무도 손을 못 쓰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WHO가 그 세계 보건 기구가 중국 편 들었다고 해서 지금 거기 소위 매년 한 4억 5천만 불 정도 분담금을 내는데 그거 지급도 중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적 리더십이 약화되는데 중국은 그 간극을 메꾸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이 다시 뜰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 팍스 시니카, 중국을 통한 평화라는 게 꼭 허상만 아니다. 과거 그 중국의 트리뷰터리 시스템 해서 소위 조공체제 같은 걸 보완될 수는 없지만 과거 중국이 꿈꿨던 천하세계가 세워날 수는 없지만은 중국이 미국이 못한 영역을 찾고 결국 미국 중국 중심의 새로운 영향권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다섯 번째는 이건 현실적 전개라기보다는 당위론적 희망사항에서 얘기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 질서예요. 그건 뭐냐?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지금 핵 확산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 개별 국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거는 개별 국가에 대한 안보보다 지구촌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집단적으로 해결해야지 개별 국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코로나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 그 국가 교류협력 안 할 거냐.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갈 텐데 그럼 다시 또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자적인 다자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번 서울시에서 아주 좋은 일을 했죠. 40개 도시들 연결을 시켜갖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어떻게 코로나를 대응하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사실 우리 정부도 뭐 중앙정부도 잘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예방적 조치부터 시작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데 효과를 봤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다음 이제 NGO들의 역할, 국제기구, 지방정부, NGO 이들의 연계막을 구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계가 있고 그러니 너무 정쟁화되어 있고 그러니 제3의 포스, 제3의 힘을 갖는데 그게 국제기구, 지역기구, 뭐 EU 포함해서 지역기구, 지방정부, NGO들이 연대를 구축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그 질서의 기본은 다자협력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글로벌 거버넌스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가능한 질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가능하느냐. 저는 그 조셉 나이 교수가 옳다고 봐요. 다 조건은 코로나 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백신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맥시멈 길어봐야 2년 이내에 만약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돼서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저는 나이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현상 유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뭐 미국 대선 끝나고 해서 미국이 조금 정신을 차리면은 지금 식으로 판을 깨는 그런 정책을 미국이 전개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자협력의 중요성. 가령 조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자협력을 강조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유엔의 권능 또는 유엔 산하인 각종 그 국제기구들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예측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그 매개변수로서 코로나 사태가 극복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빨리 극복되느냐 이 변수에 따라서 1, 2년 이내 해결이 되면은 결국 지금에 있는 국제 질서가 지속이 되는데 다자 협력에 대한 전 세계민들의 요구가 많아질 것이다.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화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키신저 박사가 걱정하는 성곽도시 등장 또 새로운 중세, 신중세의 등장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세계화를 통한 interconnectedness 전 세계 사람과 뭐 그다음 정부 또 비정부 단체 이들 간의 연계망이 너무나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충격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걸 칼로 자르듯 자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정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가 어렵게 지면서 결국에 파퓰리즘에 호소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배타주의에 호소하고 세노포빅 하는 소위 외국인 공포증이 만연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간의 거리를 멀리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고 구조화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정혜성 선생님께서 나보고 반전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반전을 볼 수 있는가? 지금 자체에서 반전을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주면서 그 반전의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준 건 한국의 사례였어요. 한국은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 규모로 2019년 기준으로 한 12번째가 되죠. 그다음 국방비, 국방력 기준으로서는 한 6위, 일본 다음으로 이게 6번째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 랭킹이라고 해서 소프트 파워 인덱스가 있어요. 미국 남가주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매년 소프트 파워 랭킹을 발표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9등을 했어요. 그럼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shining state, 빛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큰 변화가 왔죠. 그러면 이런 반전이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또 조셉 나이 교수를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나이 교수 그 양반이 상당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국력을 세 가지를 갖고 봐요.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할 때 국력은 뭐냐? 영토의 크기, 인구,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이 유형의 자산들을 보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스 모게스 같은 사람은 거기에 두 가지를 더 넣어야 된다. S라고 해서 국가의 전략과 W라고 해서 국민 의지. 그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걸 합쳐서 국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셉 나이 교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한 나라의 국력은 세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하드파워. 하드파워는 아까 얘기했던 영토, 인구, 그다음에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소프트파워를 얘기해요. 소프트파워는 간단해요.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지표로 삼을 때 나이 교수는 뭐 대표적인 게 정치체제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열린 사회고 열린 토론이 가능하고 이런 걸 한 축으로 봐요. 두 번째는 컬처, 문화를 봐요. 문화가 얼마나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팝컬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팝컬처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보는 것은 교육을 많이 봐요.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냐. 외국 학생이 그 나라에 와서 얼마나 공부하고 있느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국가의 교육기관들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SCI라든가 SSCI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코테이션 사이테이션이 되느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봐요. 그 국가의 학자들의 논문이나 저술이 다른 나라의 저널에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보는 것은 국제 공헌을 봐요. 개발 원조를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 국제 기를 얼마나 활발히 하는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얼마나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는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디지털 외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SNS 같은 게 얼마나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는가. 뭐 그렇게 하면 자연히 뭐 미국 같은데 뭐 우리가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트윗 다 그쪽이니까 하는데 그걸 중요한 변수로 봐요. 이런 걸 갖고서 지금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매년 이제 랭킹을 매기고 하는데 그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근데 나이는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필요 조건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국력의 변수가 있다. 그걸 스마트 파워라고 얘기해요. 스마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시켜서 그 국가가 외교 안보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그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국력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반전은 대한민국의 반전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소프트 파워의 반전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왜 성공했는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방역 체계, 거기서 의료인들 포함해서 이분들의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경로 종속성의 문제가 있어요. 제도적 인프라가 있었어요. 한국 같은 데 보세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수가가 얼마나 낮아요. 한국처럼 약국 병원이 많은데 이 세상이 없어요. 저도 미국 산 거 20년을 산 사람인데 미국 가서 병원에 지금도 그래요. 어포인먼트에서 의사하고 한번 하려고 하면 동네 패밀리 닥터 하는데도 보통 두 달, 세 달 전에 해야 돼요. 한국은 예약 안 하고 바로 그 당일날 가서 5분 기다려서 다 의사들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지방정부의 대응도 상당히 뛰어났다고 보고 그러나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갖는 하나의 규범하고 관련이 됐지 않은가 봐요.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개인의 장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전 국민적 지지를 보여준 거였거든요. 뭐 신천지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거기 일부 분들은 나는 죽을 자유도 없느냐. 대한민국 정부는 죽을 자유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공동체 이익, 그게 이제 장자 크루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general will, 일반 의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공동체 이익이 개인의 자유에 선행했다라고 하는 게 한 큰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어떻든 간에 엮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만들어낸 게 중앙정부 역할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정부가 중앙정부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우선 정은경 선생을 본부장으로 내세워서 지금 다른 나라에는 국가 원수가 계속 데일리 브리핑을 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할 거예요. 보리스 존슨도 걸리기 전에 지가 매일 했었죠. 지금 트럼프는 지금 본인이 제가 하죠. 아베 총리도 본인이 하죠. 공산권 국가 빼놓고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정은경 본부장 앞에 전부 다 맡기고 실무들에게 맡겼죠. 그러나 하여간 그저 검역부터 시작해서 방역도 지역방역, 생활방역 딱 했죠. 그다음 우리가 뛰어난 것은 우리가 IT 혁명이 크게 작용을 했죠. 환자들 우리가 동선 추적을 하고 그다음 검진한 다음에 중증, 위증, 중증, 경증, 무증상 분류를 시켜갖고 분류에 따르는 트리트먼트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정은경 박사가 또 신경을 많이 써서 크게 증폭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검사 키트, 그다음 벤틸레이터 이런 것들 많이 확보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잘 작동이 됐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국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 이런 스마트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런 스마트 파워가 뭐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느냐.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데 엄청난 영향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화두가 코로나인데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가서 한마디 하면 다 먹혀들어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형 모델, 그걸 지금 정부에서는 K모델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보편 모델로 만들어서 코로나를 포함해서 이런 전염병들이 왔을 때 대응 조치에 대한 매뉴얼을 한국이 만든 매뉴얼이 이제 보편화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WHO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 가서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 사례를 다른 영역에서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소프트 파워의 부상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스마트 파워이고 스마트 파워라고 하는 건 뭐 정부 혼자만 잘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 시민사회, 그다음 뭐 미디어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단합해서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거기에는 대승적 전제가 있었죠. 그 대승적 전제는 공동체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유가, 유교의 전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코로나 사태 위에 세상은 변할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은 여기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잡았다. 그것은 우리의 스마트 파워 때문이고 그 스마트 파워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의 반전도 생긴다. 이런 기회를 100%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공헌할 수 있는 국제공헌국가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